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장자권의 영광은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 빠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리브가의 꿈을 믿은 야곱에게 넘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 계시하신 하늘의 복을 야곱을 통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귀한 것은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거룩한 영광은 영광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힘이 없고 남자답지 못했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을 붙잡고 살았지만 장자권이 얼마나 탐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오로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고생길을 갔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처음에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후대에 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셉으로 인해 장자권을 확립했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그 영광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열두 아들들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하늘의 은혜였고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으로 아들들에게 분량을 따라 아낌없이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복의 정점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복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담장은 히브리 부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고 요셉의 이름은 사브넷 바네아, A Revealer of Secrets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요셉의 장인은 온이라고 하는 애굽의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이었고 이곳은 태양을 숭배하는 애굽 우상 숭배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장인은 태양신의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무리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을 가졌고 왕족과 같은 권세를 누렸고 왕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권세 있는 집안의 사위로 맺어준 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총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중심에서 왕족과 같은 권세를 휘두르며 살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위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태양의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과 모든 지식을 배웠지만 바벨론 사상이 흡수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미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조명하는 계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요셉을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은 담장을 넘은 가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무성한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가지는 벤,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은 눈, 샘, 고난이란 뜻이 있는데 곁에는 넘어, 저항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요셉은 고난을 넘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장 위로 넘어갔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한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담장을 넘어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상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죽을 때에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후에 요셉을 아들로 여기지 않고 온 세상을 넘어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머리 위에 안수하지 않고 요셉의 가지들인 두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열두 지파의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주로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바알의 화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활의 명사수라는 뜻인데 활의 마스터가 요셉을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으나 결국 요셉의 활을 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활의 명사수는 누구일까요? 활을 주장하는 바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의 신, 세상의 패권을 쥐려는 전쟁의 신입니다. 시편 2편 2절 3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활의 바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끊어버리려는 마귀이며 세상 신이고 그것들을 신봉하는 군왕들과 관원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에 괴롭힌 자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활의 바알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마치 활의 명수, 화살의 신처럼 요셉을 증오하며 화살을 날린 자는 누구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기근으로 죽어가는 애굽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 즉 마귀의 세력일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다음에 권력으로 총관리장이 되었을 때 왕의 총애를 받는 요셉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며 계략을 꾸민 대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적들은 애굽의 궁사들을 매수하여 몰래 숨어서 요셉을 향해 독화살을 날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능숙한 궁수들의 독화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마귀가 쏘는 화살은 육체를 죽이는 사망의 독입니다. 요셉이 마귀가 쏘는 독화살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었지만 요셉에게는 대적을 파하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화살은 바알의 화살과 다릅니다. 바알의 화살에 능히 대항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뛰어난 의의 화살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강력한 화살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영원에 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무기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으므로 그의 팔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요셉을 공격하는 바알의 화살은 혈과 육을 의존하지만 요셉의 화살은 영원하고 강하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원하고 강합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신 분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그 여호와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의 화살은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실행하신 여호와 구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강하고 영원하고 거룩합니다. 요셉이 바알의 활에 대항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인내와 지혜와 믿음과 소망의 화살인데 이 화살은 실제로 보통 화살과는 다른 무지개처럼 끝이 굽어진 화살이며 강하고 한 번 박히면 치명상을 입히는 화살입니다. 마귀의 계략과 모략을 단번에 꼬꾸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화살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셉의 대적들은 요셉을 육신적으로 괴롭혔지만 요셉의 화살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파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